자, 그래서 지현이 요거 한번 해왔는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읽고 뜻. I sick, I'm sick. I'm sick.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파요. 검색기에 돌리니까 그렇게 나오던가요? 네. 나는 아파요 이렇게 나오던가요? 네, 그런 뜻 맞죠? I'm sick의 뜻은 왜 이래? 잠깐만요. 이거 좀딴 데다 옮겨 붙여야 되겠다. 이상하다. 선택이 안 되냐?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cause I'm sick. Because I'm sick. 이건 문제일 것 같아요. Because가 좀 잘못 쓰여져 있네요. 잠깐만요. 이씨, 왜 이러지? 키보드가? 코소가 왜 안 보여? Because I'm sick의 뜻은? 왜냐하면 난 아프다. 이따가 다시 좀 켜볼게요. 이상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좀 이상한데요. 선생님이 전번에 because가 뭐라고 하면서 가르쳐줬죠. 코스 보고 접속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뭔지 지현이가 전번에 선생님한테 들었는 걸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 누가다의 그 다자를 빼버리고 자기 뜻으로 바꿔. 접속사 뒤에는 누가 다가 올 거고 그리고 접속사가 하는 일은 이렇게 접속사가 있고 뒤에 누가 나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고 했는데 왜 계속 얘가 있는 거죠? Because 뜻이 뭐예요? 왜냐하면 Because의 뜻이 왜냐하면? 왜냐하면? 거기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이 소리내서 지금 읽어보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검색해 보세요. Because의 뜻이 왜냐하면 이란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이란 뜻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요? 왜냐하면 너도 되고 안 너도 되고 더 중요한 건 이 뜻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그럼 because가 접속사인데 얘가 왜 계속 누가 내가 다 아프다 이게 왜 계속 붙어 있어요? 나는 아프기 때문에 사실 얘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are here. You're here. 얘는 뭐 아무 뜻 없어요? 얘 무슨 뜻이던가요? 듣다. 듣다예요? 듣다예요? 듣다 여기 있습니다. Here.
숙제 해온 거 맞아요? 네. 숙제 해온 거 꺼내보세요. 보고 하세요. 숙제 해왔는데. 너는 있어라 이러면 이거는 명령하는 느낌인데요. 그냥 누가 다 같은데 누가 다. You are here 이거 누가 다 만드는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You are here에서 누가 다야? 응 누가 다 부분만 골라서 읽어보세요. You here. You here에요 그게? 안녕. 그러면 누가 다 부분이 you here면 그럼 도대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 응? You are here. 유 are here가 누가 다예요? 내가 보기엔 you are가 누가 다 같은데 누가 you가 다 are you are가 누가 다 같은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있다와 있다. 그럼 여기서는 you are here에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네가 여기에 있다 이 뜻 아니에요? 네. 너는 여기에 있다. You are here. You are here. 이거 뜻? Because you are here. Because you are here는 무슨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because라는 접속사가 어떤 식으로 문장 속에서 뜻을 형성하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 누가 다 여기 누가 다만 골라서 읽어보세요. I am이 누가 다예요? 누가 나는 다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누가 다 같은데 이 문장에서 누가 다만 골라서 읽어보세요. I'm sick. 이게 누가 다죠. 누가 네.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I'm 비동사. 여기 이 문장에서 누가 다만 골라서 읽어보세요. You are. You are.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근데 because you are here 하니까 네가 있다라는 뜻에서 다 떨어지고 네가 여기에 있다 해서 원래는 이렇게 because가 없었으면 이랬습니다. 근데 because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접속사 because가 들어가 있으면 문장이 우리말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살펴보는 거였고요. 계속해서 5번 읽고 뜻 I come. I come의 뜻은 어, 나는 온다. 그러면 읽고 뜻 Until I come,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기까지. 그러면 until도 누구랑 똑같은 뭐란 말이에요 지금? 접속사. 누구랑 똑같은? Because와 Because랑 똑같은. 물론 뜻은 다르겠지. Until의 뜻은 뭐예요? 뭐뭐까지. 뭐뭐 할 때까지. 뒤에 또 접속사니까 뭐가 보인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뭔지 더 얘기해야 될 건데. 하다시 두. 하다시 두니까 원래 모습대로 쓰였고 S가 붙어있지 않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읽고 뜻. Wait here until I come. Wait here until I come. 뜻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Here는 아무 뜻이 없어요?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세요. Wait here. 내가 올 때까지. Until I co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내가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모르나요? 아. 왜? 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라는 질문, because는 왜라는 질문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unti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는 접속사입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7번까지는 접속사들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의미를 만들고 있는지. 나는 온다. I come. 오케이. 내가 올 때까지 until I come. 내가 오기 때문에 wait, wait,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말을.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내가 오기 때문에 내가 온 후에 됐습니까? 네가 방금 얘기했던 세 녀석이 있네요. 접속사 세 녀석 뭐 사용해봤어요? Because, until, aft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부터는 좀 다른 얘기합니다. 읽고 뜻. I'm tired. I'm tired. 나는 졸리다. 나 피곤하다. 오케이. 그 다음. 읽고 뜻. I'm not tired. 피곤하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 읽고 뜻. I'm not. I'm no more tired. I'm no more tired. I'm no more tired. 뜻은 나는 더 이상 졸리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I'm not tired 하고 I am no more tired 하고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하는데, 근데 not이 들어가면 그냥 누가 어떻다라는 말에 not 들어가면 그냥 누가 뭐 하지 않는단데 no more가 들어가니까 더 이상 아니다 라는 얘기. no more의 쓰임은 누구랑 쓰임이 똑같은데 not하고 똑같은데 해석이 조금 달라진다. 더 이상 아니다. not은 그냥 아니다고요. no more는 더 이상 아니다 라는 얘기. 아까까지는 그랬는데 지금부터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 있을 때 쓰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 그리고 11번 I don't eat I don't eat anything after 9 o'clock. I don't eat anything after 9 o'clock 뜻은 나는 먹지 않는다. 9시 이후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fter 얘를 보고 뭐라 불러요? 접속사. 이게 무슨 재주로 접속사가 됩니까? 얘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접속사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누가 하다? 예. 구가 어클락 한다예요? 아니요.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질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앱서는 그래서 뭐다? 앞제빗이 전치사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앱서는 뭐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다.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언제죠. 됐습니까? 네. 언제 너는 아무것도 안 먹니? When don't you eat anything?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다? 언제 아무 먹지 않니?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when you don't. 선생님 방금 전에 했었어요. 영어로 내가 했었잖아. When don't you eat anything? 이라고 물어본다고요. 뭐라고요? When don't you eat anything? 그 when에 대한 대답이라 했으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여기에 don't 있으니까 don't you eat anything. When don't you eat anything? 너는 언제 아무것도 먹지 않니? When don't you eat anything?
When don't you eat anything? When don't you eat anything?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en don't you eat anything?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n't you eat anything? 했더니? I don't eat anything at 9 o'clock. 이상한데? 뭐라고요? I don't eat anything after 9 o'clock. 아까랑 뭐가 달라요? After. 가장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녀석에 빠져. 내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n't you eat anything? When don't you eat anything? I don't eat anything. 이상한데요? When don't you eat anything? When don't you eat anything? 응? 뭐라고요? When don't you eat anything? Don't you did eat anything? When don't you eat anything? When don't you eat anything? Don't you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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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don't you eat? When don't you eat? When don't you eat anything? When don't you eat anything?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n't you eat anything? 했더니? I don't eat anything after 9 o'clock.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제 뭐를 써봐라 라고 했는데 뭐 맞게 잘 썼더군요. 뭐. 큰 소리로 좀 합시다. 근데 목소리 들리게 좀 합시다. 자, 일단 조심하세요. Be careful. 네가 말할 때 Be careful when you say. 오케이. 그래서 네가 스페인에서 저는 토마토 몇 개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해서 뭔 얘기 했더라?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무슨 문을 써야 되는데 명령문. 그 다음부터는 네가 얘기하세요. 명령문을 사용하려면 그 문장 처음 시작부터 하다시가 되라고. 그렇죠. 근데 careful의 뜻이 조심하다예요. 조심하는이에요. 조심하는. 이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어떤이니까 어떻다를 만들어야지 하다시처럼 쓰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careful. 조심한다. Be careful. 그래서 조심하세요라는 명령문은 Be careful. 그래서 be가 없으면 안 된다. when에 대한 얘기는 뭔 얘기했어요? when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when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 언제? 하고 자, 재우야 여기에 번호 쓰는 거는 여기에 7번부터 12번의 번호를 골라서 쓰는 것 같은데요? 응? 7번부터 12번에 있는 번호를 골라서 쓰는 거. 이게 이거 무슨 뜻인지 이건 다시 해야 되겠네. 13번부터 16번까지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읽고 무슨 뜻인지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13번부터 16번 다시 해. 이게 무슨 여기에다 이렇게 하라고 써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다르게 합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뭐 웅얼웅얼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앞으로는 서술형 평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
왜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라고 첫 문장 내가 던져줬어. 그 다음부터 네가 이어서 얘기하세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왜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지만 네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알아두면 됩니다. 첫 번째 뜻 뭐? 언제. 두 번째 뜻 뭐뭐 할 때. 언제 뭐뭐 할 때. 결국 다 둘 다 뭐랑 관계 있는 거냐? 시간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답할 때 쓰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언제 배고프니? 내가 운동할 때. 언제 배고프다고? 운동할 때. 언제도 영어로 when이고 뭐뭐 할 때도 when입니다. 내가 운동할 때. 나는 운동한다. I exercise. 내가 운동할 때. 그럼 나는 운동한다고요. 나는 운동한다. I exercise. 내가 운동할 때. When I exercise겠지. 어? 나는 운동한다. I exercise. 내가 운동할 때. When I exercise. 여기 when은 그럼 그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라는 뜻일 때 when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 접속사라고 부르겠네. 뒤에 you say의 뜻이 뭐예요? You say가 네가 말할 때란 뜻입니까? 네가 말한다겠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Say의 뜻이 뭐길래? 말하다. 그러니까 누가 다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고 그 앞에 누가 다 있는데 앞에 when이 왔으니까 when은 지가 가지고 있는 뜻 다짜 떼버리고 때로 바뀌어줬네. 오케이. In Spa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 그래서 in을 보고 뭐라 부른다? 시선지사 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네가 이 문장은 해석을 이상하게 했었어.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그래서 누가 다만 읽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다? 하다시 두. 하다시 더즈. 아, 양념시. 무슨 하다시예요? 하다시는 양념시지 친구야. 어? 오케이. 메인은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하고 무엇을 해도 되나요? 그건 물어보는 문장일 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일 때 뭐라고 한다? 추측의 양념이라고 하고 뭐뭐 해도 된다라고 할 때는 허락의 양념이라고 한다. 지금은 사람들이 던져도 된다야? 던질지도 모른다야? 던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지금 이 양념은 지금 무슨 맛 내고 있어? 추측의 양념. 추측의 맛을 내고 있네. 됐습니까? 네. throw의 뜻은? 던진다.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양념시 쓸 때 주의사항.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가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된다. 네. 그래서 하다시를 쓰든지 아니면 비동사를 쓰든지 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긴 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일단 못했으니까 요거 뜻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죠?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That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That is because. That'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뜻은?
얘 있잖아요, 얘. 토마토 축제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자,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될까요, 우리말로? 오케이. 우리 선생님이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찍어서 좀 보내줘. 이렇게 해도 돼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게 아닌데요. 힌트를 좀더 드릴까요? 시작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묻는 건 영어가 아니고 국어입니다. 그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에 있기 때문이야 했어. 근데 그게 뭔데, 그게. 그게 뭔데. 대신 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진 다가 뭐죠?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다짜 떼버리고 겉 만드는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다짜 떼버리고 겉 만드는 애 누구였더라?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지도 모르는 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었네요. 오케이,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Okay,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는 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People may throw tomatoes. 뭘 아까도 빼먹더니 지금도 빼먹네요.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re at a tomato festival.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네가 있기 때문이다. Is because you are. 어디에? At a tomato festival. 에 뭐라고요?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토마토즈는 아닌데, 토마토 페스티벌인데. 잘했어요, 이번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길 가다가 대신아 it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It is because you are. That is because you are. 그것은 네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얼라러브에 대한 얘기는 뭔 얘기 했나요? 자, 요런 식으로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울리는 거 골라서 발라드 오브 북 밖에 안 되나요? 발라드 오브 머니 발라드 오브 북스, 발라드 오브 머니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더그 대신에 맨이나 멋지로도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 써놨어. 그래서 올라더브 매니 북스. 올라더브 북스는 뭐하고 같다? 매니 북스. 매니 북스고 그 다음에 올라더브 머니는 올라더브 머니는 뭐다? 멋지 머니. 멋지 머니다. 그래서 북스하고 머니 둘 다 공통점과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공통점은 둘 다 여러 개를 둘 다 여러 개를 얘기하는 모양이죠. 둘 다 얼라더블을 사용할 수 있다. 얼라더블을 사용할 수 있다. 어, 뭐 물론 그것도 가능하고. 둘 다 무슨 씨예요? 이름 씨. 둘 다 이름 씨인데 이게 공통점이고요. All out of 뒤에 있는 books와 money의 공통점은 전부 다 것이다. 것, 이름씨들이다. 차이점은 뭐예요? books는 세리스가 있는데 money는 세리스가 없어요. 그러면 많은 책이라고 할 때는 양이 많은 거예요? 개수가 많은 거예요? 개수가 많은. 개수가 많은 이란 뜻의 한 단어는 뭐예요? many books. many다. 그래서 many books다. 반면에 money는 셀 수가 그래서 많은 돈이란 표현은 개수가 많은 거예요?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이 많은. 그래서 양이 많은 이란 뜻의 한 단어는 멋지다. 그래서 멋지 머니다. 하지만 a lot of는 many로 쓰일 수도 있고 멋지로도 쓰일 수 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a lot of people come. a lot of people come. 그 다음에 뭐라고요? To the tomato festival. To the tomato festival. 그 다음? For the tomato figh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A lot of people come to tomato. 얘는 안 하나요? 더.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The tomato fights.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For the tomato fights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묻는 말 만들어 보세요. 네.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토마토 축제에 옵니까? 영어 표현하면 Why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오케이. 그래서 틀렸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표현, 이 문장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올라더브는 왜 빠져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다 온다. 이게 누가 다 아닙니까? 네. 누가 다 부분만 영어에서 누가 다 부분만 골라서 읽어주세요. 올라더브 피플 컴. 네. 근데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듭니까? 어?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 축제장에 옵니까? 라는 표현? Why? A lot of people. 선생님이 여기에 이 문장에서 누가 다 부분만 골라서 읽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다시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누가 A lot of people이 다 왜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라고 하나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아, 하다시 더즈예요? 신기한 일이네. 자, A lot of people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에이. 어? 그래서 여기에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책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죠. 네. 이거를 왜 묻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 축제장에 옵니까? Why do they come to the tomato festival?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 만들라고 했는데 네가 만든 건 이거네요. 왜 그들은 토마토 축제장에 옵니까? Why do they come to the tomato festival? Why do they come to the tomato festival? 나는 이거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 만들고 싶어요.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했더니 A lot of people come for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오케이. 이제 좀 적응하는 것 같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훌륭합니다.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for the tomato fight. 됐습니까? 오케이. 옷이 빨개지고 그리고 너의 얼굴과 몸도 또한 빨개져요.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또한 역시 two. Okay, clothes become red. Clothes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wo는 사실 필요 없는데. 뭐라고요? Clothes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red too. 네, 문장에 제일 중요한 걸 두 번이나 빼먹었어요. I turn red too. 문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다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클로즈 레드 오케이, 오늘 잘 했고요. 시간이 다 됐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읽기 연습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메모를 하나 남겨놔야 되겠네. 쪽지. 어? 쪽지 어디 갔어? 수고했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방금 말로 다 확인했어. 어, 뭐 나한테 사진 보내달라니까? 내가 보냈어? 어,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 나 메모를 왜 넣었지? 야, 오늘은 너 혼자 수업이다. 다들 어디 갔댔네.
메모 어디 갔어? 메모. 메모가 없나?